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특히 딸 다혜 씨 주변의 금전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사이에 제3자를 통해 주고받은 현금 5천만 원을 수사 중입니다. 일종의 차명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 FIU도 거래 흐름이 이상하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측은 마구잡이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시켜 딸 문다혜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한 건 지난 2020년.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이 돈 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FIU는 불법 재산이라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검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딸에게 입금한 정황이 이상하다고 본 건데 해당 돈은 딸 다혜 씨가 국내 부동산 매수 과정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FIU로부터 세부 내역을 통보받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김정숙 여사가 돈을 보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행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동원한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를 대변하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돈 거래 내역을 묻는 채널A 질문에 검찰이 마구잡이 수사와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부풀린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